5. 요셉을 통한 4대의 성취. 지금까지 우리는 횃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믿음의 제4대에 해당하는 장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횃불 언약 가운데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라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4대인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서 죽고 말았는데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일까요? 1. 요셉의 믿음의 유언을 통한 성취. 요셉이 죽은 해는 횃불 언약을 받은 지 무려 276년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사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 열두 아들 중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게 하여 선영인 가나안 땅에 장세해 줄 것을 명령하고 맹세시킨 후에 나는 죽으나 너희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야곱의 유언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자신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함께 떠날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수많은 믿음의 업적 중에서 그가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날 것과 자기 해골을 위하여 유언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인정하셔서 산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육신적으로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산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4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믿음 없는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2. 요셉의 해골을 통한 성취. 죽자마자 즉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묻혔던 야곱과는 달리 요셉은 그의 해골을 장사하지 않고 입관만 한 채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하신 예언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었으므로 그때가 이르기까지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남겨놓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그의 확고부동한 언약신앙을 입증하는 상징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큰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학정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셉의 해골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매일 지속되는 고역 속에서도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요셉의 해골은 어두운 현실을 넘어 멀리 가나안 땅까지 환히 비추어주는
꺼질 줄 모르는 횃불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준 큰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 해머는 그의 저서에서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토대로 신실한 자의 뼈는 그 땅의 약속이 아직도 성취를 기다리고 있음에 대한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 요셉의 해골을 취하는 모세. 요셉의 유언 이후 360년의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여 나오는 날 애굽 탈출이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권고하고 부탁했던 일을 기억하여 미래가 된 요셉의 관을 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출애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단순한 민족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횃불 언약을 그 섭리대로 성취하신 사건임을 공포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2. 세겜에 묻히는 요셉의 해골. 출애굽할 때 모세가 취했던 요셉의 해골은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기간 약 16년을 거쳐서 주전 1390년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후에 마침내 가나안의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던 그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 미라로 썩지 않았듯이 그의 산 믿음은 수백 년 동안 결코 썩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믿음의 제4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며 가나안에 입성하였던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밝힌 횃불 언약의 성취 기간 692년. 해골을 메고 가는 사람은 바뀌고 세월은 변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행진은 지속되었고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언약은 결국 정한 시기에 오묘한 섭리를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끌어내리시면서 야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고 그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야곱은 죽었지만 요셉이 그의 시신을 가나안의 막벨라굴에 장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뼈가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4대째 요셉에 의해 하나님의 횃불 언약은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이여.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여.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맹세시킨 대로 장자권을 소유한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묻혔으니 결국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창세기 15장 16절의 횃불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전 2082년에 횃불 언약이 체결된 이후 무려 69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692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셨고 때가 되어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해골,
그것은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 조각이 아니었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미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확증했던 결정적 표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는 요셉의 무덤을 보는 자들마다 가나안에 4대만에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횃불 언약 성취의 장소 세겜.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한 성읍으로 요단강과 지중해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며 팔레스틴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에는 베델이, 동쪽에는 아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하였던 대로 세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으며 또한 백성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는 바로 이 세겜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이후 약 416년 만에 세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이 세겜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횃불 언약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겜 땅은 과연 어떤 곳이기에 그토록 긴 세월 먼 여정을 달려온 요셉의 해골을 매장하는 장소로 선택되었을까요? 요셉의 매장지였던 세겜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장소였습니다. 1. 세겜 땅과 야곱. 1. 세겜 땅을 구입한 야곱.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은 후 마침내 가나안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첫 언약을 받은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사서 그곳에 단을 쌓아 정결케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제단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또한 세겜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은 물론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로 더불어 이방신들을 모조리 묻었던 기념적 장소였습니다. 2. 세겜 땅에 대한 야곱의 유언.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요셉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자신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세겜 땅을 얻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을 마치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후손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횃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갈 대상 속에 요셉을 포함하여 너희라고 말하였고 특히 22절에서는 세겜 땅을 내게 준다고 함으로써 요셉이 반드시 세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유언대로 후에 세겜 땅에는 요셉의 해골이 묻히고 요셉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했던 마지막 유언은 요셉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항상 가슴 속에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요셉은 반드시 자신을 통하여 횃불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2. 세겜 땅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록 창세기 50장 13절, 33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16절을 비교해 보면 요셉의 해골이 묻혔던 세겜 땅에 대해 서로 모순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야곱의 매장지에 대한 문제 창세기 50장 13절을 볼 때 야곱의 매장지는 막벨라 굴이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을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했으며 그의 유언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부명을 쫓아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이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를 주고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야곱의 매장지를 세겜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렇다면 야곱은 실제로 어디에 매장된 것입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중 하나였으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그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능히 당치 못하였다고 할 만큼 영적인 통찰력이 매우 뛰어난 대설교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구약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이 착각하여 야곱의 매장지를 세겜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야곱 앞에서 했던 맹세대로 아버지 야곱의 유해를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분명히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왜 스데반은 야곱이 막벨라 굴이 아닌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설교하였을까요? 실제로 세겜 땅에 장사된 족장은 요셉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된 배후에 야곱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셔서 야곱이 요셉처럼 세겜에 장사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요셉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첫째,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야곱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유언을 요셉에게 하였고 요셉도 야곱의 그 유언대로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습니다. 둘째, 야곱은 장차 요셉이 묻힐 세겜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요셉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확신하고 세겜 땅을 미리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이 묻힌 세겜 땅은 야곱이 직접 산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차 요셉의 해골이 묻힐 땅을 미리 구입함으로써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길을 준비한 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는 분명하게 요셉의 해골이 묻힌 땅은 과거에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산 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요셉이 세겜에 묻히게 된 배후에는 야곱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셉만 세겜 땅에 묻혔지만 야곱이 믿음의 안목에서 세겜 땅을 구입하여 요셉에게 주었으므로 스데반은 야곱도 세겜에 묻힌 것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성경에서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였으나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실제로 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었던 것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장로들을 보낸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여 마치 백부장이 직접 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2. 세겜 땅의 구입자에 대한 문제. 세겜에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분명 야곱이 세겜 성 앞에 장막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인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14절부터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세겜의 땅을 하몰의 자손에게서 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겜 땅은 아브라함과 야곱 둘 중에 누가 산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16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청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에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분명 야곱이 구입한 세겜 땅을 마치 아브라함이 산 것처럼 설교하였을까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비록 야곱이 가나안 땅의 일부인 세겜 매장지를 구매했다고 할지라도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한 장막에서 15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자로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언약 신앙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인물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땅을 산 것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두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믿고 구입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첫 언약을 받은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아브라함이 세겜을 샀다는 기록은 없으나 그가 그때에 그 땅을 사지 않고 남의 땅에서 예배하였을 리가 없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었는데 그 후에 하몰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였다고 생각된다. 야곱이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100여년 후이니 그가 그 땅을 새로이 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세겜 땅을 샀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이미 소유했다는 신앙의 증표입니다. 후대에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의 제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함과 동시에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을 확고히 믿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샀다고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매자는 야곱이지만 언약적 관점에서 근원적인 구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샀지만 야곱이 그 땅을 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 땅의 구입 문제는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믿음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문제인 것입니다. 3. 세겜의 구속사적 의미. 요셉의 해골이 묻힌 세겜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구속사적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첫째, 세겜은 히브리어로 어깨, 짐을 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은 동사 샤캄에서 유래하였는데 본래 의미는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 굽히다, 사람이나 짐승의 등에 적재하다 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겜,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대신해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는 길에서 그 무게에 짓눌려 여러 번 쓰러지셨고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둘째, 세겜의 어원 샤캄은 아침 일찍 깨어나다, 일찍 시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새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묻혔던 세겜의 어원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